반갑습니다, 명품들. 자, 오늘 굉장히 신납니다.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신났냐? 매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진짜 애정하고 사랑하는 브랜드 이스트 로그 언어피티드가 같이 있는 트레이트에 와 있습니다. 이스트 로그를 너무 사랑하지만,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입고 있지만 분류되어 있는 거를 이번 거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. 물론 이스트 로그지만 이스트 로그가 아닌, 그렇지만 또 이스트 로그인 이스트 로그 퍼머넌트입니다. 이스트 로그는 약간 디테일, 디자인들, 부자재 같은 거를 조금 디자인적인 걸 많이 쓴다면 퍼머넌트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고 미니멀하고 아무 때나 매일매일 입을 수 있는 옷을 이스트 로그에서 만들었다. 그래서 뭐 셔츠도 코튼류가 있고 뭐 이런 약간 데일리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이스트 로그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제 생각인데 조금 더 편안하게 이스트 로그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, 올해부터는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도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브랜드 이스트 로그 퍼머넌트, 정확하게 깔끔하게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와. 효자 상품이에요. 효자. 진짜로 얘 때문에 얘가 퍼머넌트가 있는 거 아니야? 그 얘 때문에 얘가 엄청 팔려요. 저도 이거 하나 있어요. 너도 있지? 이 친구는 4만 원대입니다. 근데 이거는 정 사이즈로 딱 정 핏으로 나와서 엑스라지 사이즈도 조금 타이트합니다. 이것도 엑스라지인데 요거보다는 요 엑스라지 사이즈가 조금 타이트하다는 거. 우리가 퍼머넌트를 소개하면서 얘를 빼고 소개하기는 조금 애매해가지고, 얘가 주인공인데 거의 얘를 한번 입어보고 사이즈가 어떤지도 한번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포켓티는 컬러가 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. 10가지예요 10가지. 빳빳한 데님이나 치노 같은 거랑은 다 웬만하면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. 자, 포켓티 입었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막 엄청 타이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래서 오히려 루즈핏보다 이런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 배가 나와가지고 배는 뭐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어떤 걸 입어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시고, 그리고 어차피 넣어서 입어서 이렇게 할 거면 뭐 요 정도 떨어지니까 막 엄청 타이트하거나 보기 꼴보기 싫을 정도로 막 그 정도는 아닙니다. 이 포켓이 주는 요 정갈함과 이렇게 좀 타이트한 느낌 딱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기장도 딱 좋아요. 엑스라지 딱 좋고 추하게 달라붙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그래서 90에서 100kg 정도 사이에 되는 사람들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. 엑스라지 사이즈가 이 정도라는 거. 아까 루즈핏은 조금 더 크다는 거. 근데 막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포켓이 있고 없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단차, 트임 단차. 그리고 여기 요 퍼머넌트 요 마크 플레이. 완전히 깔끔하지 않습니까? 진짜 미니멀하고 이 목, 이 목 탄탄함. 절대 안 늘어남. 이거는 2중, 3중 포켓에 난 이거 처음 봤는데 박음질이 비스듬히 윗부분에 이렇게 박았어. 늘어남, 이게 늘어남 방지를 하는 건 여기서 뭐 누가 뭐 많은 걸 넣진 않겠지만 기본 티 못 살래 하면은 그냥 퍼머넌트. Come on. 자, 이게 위아래가 셋업입니다. 근데 지금 제가 네이비 바지를 입었지만 여기 올리브가 있다는 거. 요런 자켓 같은 걸 위에 입었을 때 안에 주는 티가 좀 이렇게 늘어나거나 흐물흐물거리면 조금 느끼하거나 좀 불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셔츠를 딱 정갈하게 셔츠를 입는 건데 이렇게 탄탄한 목을 갖고 있는 기본 티 입으면 이렇게 딱 정갈한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요 보면 여기 요것도 이스트 로그의 특징, 요 수류탄 안전핀 뽑는 그 느낌으로 항상 버튼을 만드시거든요. 근데 이스트 로그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디테일을 퍼머넌트에도 줬다는 거고. 퍼머넌트 티셔츠는 여기서 원단을 짠 거라서 다른 브랜드에 맞는 소재라고. 아, 만든 거야 직접? 두 가지, 둘 다 이제 약간 루즈핏으로 나온 느낌이고요. 제가 아까 입었던 루즈핏보다 조금 더 크면서 원단이 더 후두루루한 느낌. 목이 약간 반목까지 올라오는. 이 원단 자체가 좀 시원한 원단이어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죠? 약간 슬럽사라고. 슬럽사 원단을 쓰셨고 이것도 컬러가 내 컬러?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기본 컬러는 나오고요. 아까는 그냥 기본 티를 지금 좀 소개해드렸다면 지금 약간의 디테일이 있는 제품들. 카라 니트예요, 반팔리트인데 요즘 뭐 카라 반팔리트 요번에 웬만한 브랜드에서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. 이렇게 화사하게 요거 하나에 그냥 치노 팬츠 같은 거 하나, 청바지 같은 거 하나 입어도 여름 나기는 뭐. 그 다음에 반바지, 그 다음에 반팔 셔츠. 요즘에는 반팔 셔츠도 그렇고 이 오픈 카라 셔츠 굉장히 많이 나오죠. 요것도 제가 지금 한번 입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요 컬러로 한번 입어볼게요. 원단 진짜 이게 무슨 원단이지? 아씨, 면 100%야. 근데 이게 무슨 면이지 이게? 그러니까 뭐 매장 와가지고 한번 만져보세요. 와 진짜 미쳤어. 요것도 엑스라지까지 나오나요? 아씨, 라지 사이즈 딱. 봐, 라지가 맞잖아. 이런 거는 하나 입으면 되게 깔끔해. 내가 반팔 셔츠 잘 안 입는데 이스트 로그 반팔 셔츠는 조금 몇 번 사서 입었습니다. 아직도 집에 있고 좋아해요. 이뻐, 고급스러워. 너무 미쳤어. 너무 좋아. 이런 거. 와, 옆에 트임 이런 거.
요거 기본. 근데 이런 게 보면 이 뒤에 디테일, 박음질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각자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의 디테일이 달라서 그 디테일들이 옷을 좀 살리는 느낌이 듭니다. 구멍! 긴팔 셔츠! 사락사락! 이 코트, 이거 진짜 아셔야 되는데. 그리고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분무기가 만약에 집에 없다 그럼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촥촥촥 이렇게 골고 뿌려놓고 걸어놓으시잖아요? 진짜 이쁘게 펴집니다. 그 안에 계속 제가 이 기본티 입고 있는데도 넉넉하고 옷이 너무 편하고 가볍고. 이 소리 들려요, 이 소리? 와, 이게 구겨져도 이쁜 거. 그러니까 이것도 이따 소개해드릴 거지만 이런 차콜 같은 컬러에 핑크 들어가면 진짜 예쁘거든요. 이런 것도 셋업 같은 걸로 입어도 되게 좋고 데님에 핑크 셔츠에 차콜 이런 거 하나 입어도 되게 예뻐요. 아니면 이것도 괜찮고 베이지는 무조건 핑크. 그리고 요거는 그 박음질한 실 색깔을 하얀색을 써가지고 약간 더 좀 캐주얼하게 요런 디테일 요런 거 요런 거 요거는 더 좀 빳빳한 원단이고요. 요거는 그 내가 맨날 까먹어 이거 텐트 원단 같은 거 뭐냐 이거 리스탑? 리스탑. 아까 저렇게 입으면 예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예. 저한번 그냥 룩 보여줘요? 아니 도전이라니 그게 무슨 도전이야. 그냥 입는 거지. 아니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내가 이거 이거 맞겠는데 이랬어요. 근데 죽어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형제가. 막 콧방귀를 끼더라고. 뭐 다 못 잠궜어? 안 맞지 씨. 작지. 작습니다. 완전히 맞진 않아요. 벨트를 지금 간신히 잡고 있고 셔츠를 빼면 사고예요. 사고. 근데 이 미디움 맞잖아. 셔츠는 미디움. 그럼. 셔츠는 미디움 사이즈가 딱 넉넉하게 맞아요. 여기에 이제 자켓 같은 걸 하나씩 걸쳐볼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냥 정갈하게 바지가 조금 여기가 요 느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잘 맞는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느낌만 보시라고. 아니면은 뭐 종이 같은 거나 손바닥으로 나를 여기를 이렇게 가려. 이 위만 보시면 됩니다, 이렇게. 자, 베이지는 뭐 보나마나인데 그래서 한번 입어볼게요. 이 컬러만 보시고 제가 입은 3버튼 요 자켓 경우에는 이렇게 좀 달라붙는 바지보다는 약간 넓이가 있거나 좀 더 넓은 거 있지. 백이나 뭐 이런 거에서 조금 스타일이 들어간 바지를 입으시는 게 훨씬 더 이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제가 이스로그 퍼머넌트에 대한 옷을 좀 쫙 보여드렸어요. 근데 이스로그 매장에 왔는데 프리트 매장에 왔는데 이 퍼머넌트 옷만 입어보긴 조금 아쉽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스타일링 한 두 가지 정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스로그 풀착장을 한번 해봤습니다. 바지, 셔츠, 비니까지. 이게 바로 저죠. 돌아왔습니다 제가. 아까 그 청바지는 제가 몰라 이게 나가냐 청바지가? 청바지 입었었나 내가? 굉장히 시원합니다. 약간 그 린넨 느낌의 나는 코튼인데 너무 좋아요. 아 이런 셔츠는 진짜 좋은데? 너무 이뻐요. 자 이스로그는 이런 팬츠는 항상 늘 전개하는 팬츠여가지고 근데 이게 스트링 팬츠여가지고 너무 편하고요. 이게 사이즈가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통이 크거나 이래서 과하지도 않고요. 지금은 딱 좋습니다. 그리고 밑에도 스트링이 있어서 저거처럼 입어도 되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입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입어도 되고 이 룩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? 청바지를 왜 입은 거야? 왜 그랬어? 네가 셋업이 마침 있더라고요. 요 셔츠 자켓이랑 요 반바지. 바지는 저한테 조금 타이트합니다. 골반 쪽이 좀 타이트한데 겉에 위에는 괜찮습니다. 적당하게 잘 맞고 사이즈감은 이스트로그가 조금 더 있는 느낌입니다. 언어펙트드보다는. 그리고 안에 입은 티는 아까 처음에 입었던 이스트로그 퍼머넌트. 겉에 이렇게 약간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었을 때 안에 밝은 거를 이렇게 입으면 조금 더 화사하고 묵직한 컬러가 주는 느낌이랑 화사한 컬러가 주는 느낌 둘 다 살 수 있으니까 그 대신 밝은 옷은 약간 포인트로 주는 게 이렇게 안에 실끄덕게 보이게 포인트로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. 어두운 옷이 주인공이 되고 밝은 옷은 약간 양념처럼 쏙쏙쏙 이렇게 입으시면 좀 센스 있는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요 이스로그 퍼머넌트 촬영을 하면서 대표님이랑 좀 약속을 한 게 있어요. 얻어낸 게 있는데 요 제품들을 조금 우리 구독자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다. 이 좋은 것들 좀 많이 경험해보고 봤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. 댓글로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면 랜덤으로 뽑아서 여러분들께 이스트로그 퍼머먼트를 경험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건데 호응이 계속 있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면 저희가 다른 브랜드, 좋은 브랜드들의 이런 식의 선물을 좀 여러분들께 많이 돌려드리려고 예정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이상 기방시의 김기방이었고요.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고 더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발로 발로 봐! 끝! Thank you.